생이야, 오늘은 뭐 해? 안녕하세요. 체니와 사랑이의 목공 놀이터의 체니입니다. 마이크는 샀는데 목공을 하면서 주저리주저리 못 떠들겠더라고요. 근데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는 목소리를 좀낼수 있겠네요. 오늘은 연화문 소반을 만들어 달라고 목재를 보내오신 분이 계셔서 연화문 소반, 연화문 트레이, 쟁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소반이 사전적으로는 뭐 작은 상을 말한다고 하니 아마도 뭐 연화문 트레이, 연화문 쟁반,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맞겠죠? 제작을 해 보내오신 목재가 지름 350 사이즈의 트레이 제작이 가능한 사이즈라서 그350 기준으로 도안을 그렸습니다. 350. 350. 내부는 대충, 요거는 이제 뒷면이에요. 뒷면인데, 목재를, 한 면을 이렇게 음각으로, 파내면은 목재가 휘어져요. 이렇게 배가 나오고 배가 들어간다고 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뒷면에도 어느 정도 그 판에서 홈을 만들어 줘 가지고선 그배 나옴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뒷면에도 이제 홈을 내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D에서 평면 도안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3D에서 3D 프로그램에서 얘를 이제 3D로 CNC 가공이 가능하게 이제 다시 3D 도안을 하게 될 겁니다. 2D 작업을 하고 목재를 확인해 보니 하나는 지름 330, 하나는 지름 310 사이즈의 연화문 트레이 제작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정말 싫어요. 사이즈 틀려지면은 별거 아니라고들 생각을 하시지만 실상은 사이즈별로 각각 도안을 해야 한다는 거. CNC 프로그램도 각각 해야 한다는 거. 말인즉 손이 더 간다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제가 컨텐츠를 위해서 목공 작업을 하는 거라 그러면은 뭐 각각 보여드리는 게뭐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목공 작업을 하면서 컨텐츠를 생성을 조금 노력해서 생성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이 덜 가는 작업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도 해야죠. 우선 목재는 만들려고 하는 트레이보다 가로 세로 최소 20mm는 커야 합니다. 지금 이게 350 사이즈로 330 지름이 330 사이즈의 연합은 트레이인데 그러면은 목재를 350으로 제가 재단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3D 워크베드 사이즈를 350으로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합니다. 아까 350 워크베드를 350으로 세팅을 한 후에 2D 작업에서 한
2D 도안을 이쪽으로 불러옵니다. 이제 이게 보통 CAD 도안이라고 하는데, 불러와서 3D 도안 작업을 했습니다. 뭐 제가 도안 과정, 제작 과정을 컨텐츠 하는 게 아니고, 만들려고 하는 연화문 소반이 CNC에서 반제품까지 나오는 과정을 컨텐츠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은 좀 과감하게 패스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이게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겠죠. 해서 이게 지금 뒷면, 아까 그 배나움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뒷면에도 이렇게 홈을 내준다고 말씀드렸죠. 그 홈을 내준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면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은 참고로 뒷면은 4mm를 홈을 내고 윗면은 5mm 깊이로 턱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20mm가 아까 더 커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 목재가 떨어져 나가면은 커팅될 때이 트레이가 가공물이 튕겨져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 사면을 붙여줘야지만 목재가 가공 후에도 이 틀하고 붙어 있게 됩니다. 커팅이 된 상태에서도 칼밥이 그 틈을 채워줘 가지고 얘가 튕겨져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하는 디자인이 나왔으니까 이제 목재를 준비를 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나